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 팀장님, 지난번에 그 거래처랑 얘기했던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조대리,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 가까이 오지 마. 자, 이거 받아. 탁. 이게 뭐예요, 팀장님? 실이랑 종이컵? 실전화기요? 그래, 추억이 꿈틀꿈틀하지. 어릴 때 봤지. 생각해보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이 실전화기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더라고. 길이는 내가 넉넉하게 만들었어. 이거는 조대리 전용이니까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이 종이컵을 살살살살 흔들길 바래. 그러면 내가 딱 알아채고 받을게. 은지 씨랑 장인턴 거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기다려. 근데 아까부터 자네들 휴대폰이 계속 뭔가 울리는 것 같은데 설마 나 빼놓고 채팅방 만들고 그런 거 아니지? 아! 팀장님, 지금 팀장님 휴대폰도 번쩍번쩍하고 있잖아요. 단체 채팅방이 아니라 긴급 재난 문자라고요. 우리 회사 근처에 확진자가 생겼대요.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선 확인하라는데요. 아, 그런 거였어? 얼른 확인을 해봐야겠군. 이 확진자가 다녀가곤지 어딘지 봐야 나도 조심을 하지. 아, 어딘가. 어머나 어머나. 근데요 팀장님, 이렇게 확진자 동선 알려주는 거 감염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사생활침해 문제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SNS 보잖아요? 그러면 확진자 동선을 두고서 이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네, 심지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불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사생활침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장인턴 말이 맞긴 하다. 그리고 확진자들이 다녀간 식당은 방역 다 하고 문 다시 열어도 손님들이 안 와서 매출의 지장이 크대. 조대리,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면 더 불안하지 않겠어? 어디 어디 다녔는지 공개가 돼야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을 추가 감염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팀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확진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을 고려해서 장소와 이동 수단을 공개한대요. 그리고 공개 기간은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만 공개하고, 역학조사에서 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검체 채취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만 공개한다고 이렇게 새 원칙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 뭐 은지씨, 뭐든 간에 정도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조대리, 그 실전화기 작동 잘 되는지 한번 보라고. 조대리 나와라, 오바. 조대리, 왜 대답을 안 하지? 조대리, 응답하라.
네, 엄정화의 몰라였습니다. 오늘 극한상사에서는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관한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요즘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알려주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틈틈이 이 확진자가 어디에 들렀는지 혹시 내가 자주 가는 곳은 아닌지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게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직장과 자택 그리고 취미생활까지 동선을 통해서 다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확진자가 다녀갔다라고 알려진 식당은 방역이 끝난 뒤에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역당국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확진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과 시기 등을 고려해서 해당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고요. 이때 공개하는 정보는 접촉자가 발생한 건물의 특정 층이나 호실, 뭐 특정 매장명, 시간대, 상호명, 도로명 주소 이런 것들, 그리고 대중교통 상하차 시간과 노선 번호 등입니다. 만약에 역학조사 결과 환자가 방문한 공간의 모든 접촉자가 다 파악이 됐을 때는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개 기간도 정해졌는데요.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만 공개가 되고 역학조사에서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체 채취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만 공개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지역별로 어디는 정말 상세하게 공개하고 어디는 정말 네 큼직큼직한 것들만 공개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선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런 것 같다 이런 네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반대로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더 자세히 알려줘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각자 생각하시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